꾸준히 하는 거 다음으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럼 그냥 꾸준히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대박 나요? 이건 당연히 아니겠지, 그렇지? 어. 그 선생님 맨날 설명했다 떠드는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6, 7년 된 것 같다. 6, 7년 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. 거기에서 서경석 씨가 나온 거야. 서경석 씨가 그때 이제 이경규랑 김제동이라는 개그맨이 그 저기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패널로 서경석 씨가 나왔어. 여러분 서경석 하면 딱 뭐가 떠올라? 서울대 나온 개그맨, 네. 서울대 출신 개그맨 이게 딱 떠오르거든. 서경석이 나온 거야. 서경석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서울대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면서 서경석 씨가 원래 처음에 육군사관학교를 뭐 수석으로 입학했었다 그러더라고. 수석으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뭐 자기랑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뭐 재수를 해가지고 결국에 서울대 갔습니다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.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뭐 이경규 씨랑 김제동 씨가 아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경석 개그맨 엄청 똑똑하시겠어요? 막 이런 얘기를 해. 근데 서경석이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. 자꾸 저 개그맨 들 사이에서 서울대 나왔다고 자꾸 똑똑하다 그러는데 저 되게 안 똑똑해요. 생각보다 아는 것도 없고 자꾸 저한테 뭐 물어보는 저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아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? 막 이런 얘기가 나와. 그러다가 서경석이랑 가장 친한 개그맨이 누구냐면 이윤석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윤석 씨 영상이 딱 나와. 그래서 이윤석이 뭐라 하냐면 아 내가 서경석이랑 엄청 친한데요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영상에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때 이윤석이 이런 얘기를 해. 서경석이 개그맨들 사이에서 연예인들 사이에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엄청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서경석이랑 엄청 친한데 쟤 되게 무식해요 그러는 거야. 생각보다 되게 아는 것도 없고 되게 무식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.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서경석 씨가 탁 나오면서 아 뭐라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렇게 나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언을 날려. 서경석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라고 하면 서경석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경규 씨랑 아 이렇게 겸손해야 하니까 서경석이 저는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시험을 좀 잘 봐요 그래. 저는 시험을 좀 잘 봅니다. 저는 어떤 시험이 주어지면 그 시험에 맞게 좀 잘 준비를 해서 시험 점수를 되게 잘 내요 이런 거. 뭐 자기가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도요 자기가 과외만 했다면 그 학교 학생의 내신 시험 문제를 잘 분석해서 걔에 맞게 잘 대비를 시켜서 자기가 엄청 유명한 과외 선생님도 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.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 거야.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. 서경석 말처럼 시험을 잘 봐요.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?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학 얘기지만 그래도 토익 얘기 그냥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토익 얘기해볼까? 여러분 토익 시험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토익 만점이야? 그럼 미국 애들 영어 시험 보면 다 만점 나와? 그렇지 않은 거 알죠? 미국 애들 만점 안 나와. 그럼 반대로 토익 만점자들 막 영어 실력이 막 미국인처럼 엄청 좋아? 아 그렇지도 않아. 그럼 뭔데? 토익 시험을 잘 본 거잖아. 그치? 토익 시험. 그럼 토익 시험을 잘 보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뭐 있어야겠지. 그럼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겠지. 그럼 그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돼? 그 토익 시험에 맞게 준비해야 돼. 뭐 자기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가지고 토익 파트 1은 뭐 이렇게 나와, 2는 이렇게 나와,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잘 연습해야 돼. 그러면 얘가 만점이 나오는 거야. 그럼 토익을 만점 나왔다고 해서 토플 시험 가면 또 만점 나와? 뭐 탭스 가면 만점 나와? 아니야. 또 그 시험에 맞게 또 준비를 해나가는 거야. 시험이라는 건 그 시험에 맞게 딱 포인트 있게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.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 열심히 해.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엄청 중요한데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꾸준히 열심히 해. 예를 들어서 절대 저건 안 나와. 저건 정말 할 필요가 없어. 근데 아 자기는 100점 맞아야 된대. 그러니까 막 해. 엄청 열심히 해. 절대 안 나오는 거. 누가 봐도 저건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. 근데 열심히 해. 무슨 말 하는지 알죠?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100점 나온다? 1등급 나온다? 아니잖아. 그렇지? 그것에 맞게 준비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.